3개월 전 나는 희귀병 판정을 받았다. 많은 것들이 망가졌다. 171에 58kg였다. 지금은 20kg가 쪄버렸다. 갑자기 쌩얼 사진을 보여준 이유는 난 원래 얼굴에 살이 없다. 하루에 약 30알 스테로이드만 12알 먹다 보니 문페이스 현상이 심해졌다. 그리고 78kg가 되었다. 갑자기 털이 나기 시작했다. 눈썹 털도 갑자기 짙어지고 아이유 잔머리도 생겼다. 약을 먹다 보니 피부가 부식되기 시작했다. 이젠 햇빛만 봐도 피부가 따갑고 없던 기미까지 생겨버렸다. 대중교통을 못하게 되었다. 감기라도 걸리면 바로 입원이다. 그렇게 오토바이를 타게 되었다. 나에겐 선택권이 없었다.